이제 좀 여쭤볼게요. 혹시 두 분이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? 네, 네네. 저는 치매입니다. 오, 전혀 아니실 것 같은데요? 저는 치매인 엄마를 함께 이제 모시고 살면서부터 치매가 걱정인데요. 24시간 걱정하는 아이고야. 정말 그러면 참 마음 걱정이 너무 크신데, 거예요. 네. 좀 여쭤봐도 돼요? 어머니 맨 처음에 증상을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 좀 여쭤볼까요? 저희 아들이 부산에 놀러를 갔어요. 네. 엄마는 부산에 살고 네. 계셨어요. 그래서 할머니, 저 부산에 친구랑 놀러 왔는데 잠깐 뵈러 갈게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, 할머니, 니 아침에 니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가놓고선 도대체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지금 몇 시고? 할머니는 이 아이가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말도 없이 쑥 나가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놀래서 할머니 집에 바로 달려갔더니, 옷은 옷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뭐 가구 위에 늘어져 있고, 아들 이름이 재민인데 재민이라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아이의 이름을 얘기했다가 그랬고, 된장찌개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개밥같이 해서 밥을 내놨고, 그다음에 김치는 노랗게 상한 상태였었고, 그래서 너무 놀래서 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 바로 했었고, 그 전화 받고 이 사람 바로 내려갔어요. 그렇죠. 내려가야죠. 그날 모셔왔고, 그게 2년 전이에요. 그게 아이고야. 지금 2년 2년 됐어요. 와. 되셨고. 저는 아빠가 치매셨는데, 아유. 네, 아빠 그냥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고, 엄마는 아빠처럼 그렇게 혼자 돌아가시게 할수 없다 해서. 아버지도 그렇게 치매로 돌아가셨는데,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치매라는 걸딱 아시고, 정말 그 표현을 못하겠네요. 가슴이 무너지시고, 어떠셨어요?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. 그냥 죄책감. 죄책감이요? 죄책감. 내가 엄마 옆에 있었으면은 이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다. 뭐 그런